안녕하세요. 작곡가, 음악감독,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프로젝트 런치송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권태현입니다. 많은 분들이 런치송 프로젝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, 2010년부터 제가 소소하게 제 작품들을 발표해오고 있는 1인 프로젝트인데요, 하루 중에 그 점심시간이 가장 편하고 좋잖아요. 그래서 점심시간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고 싶다, 또 만들어내겠다, 이런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입니다. 일단 제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족의 힘이라고 있습니다. 아마 살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는데, 아마 그 중에 가장 힘이 되는 존재, 그리고 또 힘이 되는 가치가 바로 가족이지 않나. 그래서 제목도 좀 과감하게 가족의 힘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. 방송에서 또 가족들을 얘기로 나누는 그런 예능에 꽤 많이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써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런치송 프로젝트다운 노래가 두 곡이 있습니다. 윈드라는 노래가 있고요, 플라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그 두 곡을 들어보시면, 아, 런치송 프로젝트는 이런 음악을 하는 거구나. 아주 어쿠스틱한 감성에 아주 편안한 멜로디,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가사를 씁니다. 추천드려봅니다. 원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 JYP라는 회사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오래 했는데요. 이제 작곡가로 일을 할 때는 가수한테 또 뭔가 좋은 옷을 입혀주듯이 그 가수에게 맞춤식으로 음악들을 만드는 게 또 일이었고, 항상 제 마음속에는 또 제 감성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또 음악적인 어떤 지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할 얘기가 생겨서 2010년도에 그냥 기념으로 처음 한번 내보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였거든요. 근데 이게 10년이나 갈지 몰랐습니다. 런치송 프로젝트는 제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아닌가.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10주년 기념 앨범까지 발매를 했는데요. 이제 앞으로도 또 오래오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에 런치송 프로젝트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되겠죠. 썸머 브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 게스트가 많이 있습니다. 오히려 지금 뭐 이 주객이 바뀌는 상황이 아닌가. 김현철 씨, 제가 또 롤 모델로 삼고 가는 분이시라 꼭 이번 콘서트 와주십사. 그 다음에 호피폴라, 그리고 또 역시나 슈퍼밴드, 그 이전에 슈퍼스타 K를 제가 음악감독 할 때부터 인연인데 케비노 함께 합니다. 벌써 소리가 들리는데요, 여성 팬분들의. 그리고 팬텀싱어의 제가 또 음반을 같이 프로듀싱해서 만들었던 팀이거든요. 팬텀싱어2의 에델라인 클랑. 예.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이죠, 포르테 리카트로의 베이스 바리톤 손태진 군이 또 함께 합니다. 제 그 런치송 프로젝트 10주년 앨범에 또 피처링으로 함께 했었거든요. 그리고 클래식부터 재즈, 이렇게 모든 장르를 다 연주를 하는 저 피아니스트 이진주 양 게스트로 함께 하는데요. 제 10주년 앨범의 머릿곡이었던 그 연주곡이었던 누구도 섬이 아니다를 피처링 해줬던 인연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다 밝힐 수는 없는데 히든 게스트 분들이 또 계십니다. 이렇게 많은 음악 친구분들하고 무대를 함께 하는 건 지금 처음이라 이 방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악을 매개로 같이 나눈 일들이 너무 많은 분들, 그런 분들만 좀 모셨습니다. 그래서 아마 훈훈하고 따뜻하고 음악으로 서로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꼭 기대해 주십시오. 일단 게스트로 함께 하시는 김현철 선배님의 32도시 여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노래가 탁 처음부터 라틴 리듬이 팍 시원하게 쏟아지거든요. 그 노래를 들으면 더위가 가시더라고요. 그 노래 추천드려보고, 런치송 프로젝트의 여름 노래 중에 아마 이번에 오신 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대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열대야라는 노래 한번 추천드려봅니다.
여름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Summer Breeze 7월 31일 토요일날 뵙겠습니다. 런치송 위드 프렌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